예, 그런가 하면 금호 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업체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각이 아니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채권단의 판단인데 노동조합은 고공농성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 높이 20m짜리 송신탑에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두 명이 오늘 새벽 해외 매각을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외 매각 추진 중단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채권단이 요구한 인건비 감축과 생산성 향상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협상이 무산됐던 중국 더블스타 매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단에서 더블스타 매각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할 겁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더블스타와 협상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6,463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블스타는 지분 45%로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직원 고용 보장은 최소 3년입니다. 채권단은 법정 관리를 막을 방법은 해외 매각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용을 안 하면은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측은 오는 2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